170에 56이면 가슴이 없어야 되는데 그럼 뽕이냐고. 내 가슴이야. 살이 이렇게 쪘다 빠졌다 쪘다 빠졌다 하니까 가슴이 자꾸 찌는 거예요. 진짜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우리 구독자분들 계좌. 저요? 몸무게는 지금 아직도 56인데? 살이 1도 안 빠졌잖아. 55였는데 아까? 아씨 언제 54로 다시 돌아가냐. 진짜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는 진짜 이래가지고는 저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저 진짜 56.2 1도 안 빠졌어 안 빠졌어. 56.2가 됐어요 지금. 562. 근데 자고 일어나면 진짜 55야.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진짜. 여러분들 뻥치는 게 아니라 제가 물을 진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더 체중이 지금 증가하는 거라니까요. 자고 일어났을 때 분명 53가 55였어. 아 억울해요. 키피한테 음에 1배 당했어? 아 진짜? 아니야 그래도 500g 빠졌잖아요. 저번에 쟀을 때 56점 몇이었는데 한 500g 빠진 것 같아. 170에 56이면 가슴이 없어야 되는데 그럼 뽕이냐고. 내 가슴이야. 살이 이렇게 쪘다 빠졌다 쪘다 빠졌다 하니까 가슴이 자꾸 찌는 거예요. 진짜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아 저도 가슴 지읍할까 지금 생각 중이야. 가슴만 크면 뭐해. 남자친구도 안 생기는데 좀 저한테 스트레스 좀 주지 마요. 에? 안 그래도 스트레스 풀 데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스트레스를 줘. 집구석에 처박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맨날 방송하는 게 얼마나 지겹고 힘든지 알아요? 민니님만 괴롭고 민니님만 힘들어요? 나도 숨 막히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 지금 밥도 못 먹은 지 한 500년 됐어. 그리고 어제는 곱창 먹다가 또 어? 막 시청 곱창인지 뭔지 뭐 먹다가 시청자분들 또 막 싸워가지고 다 체해가지고 또 화장실 갔다 오고 막 그랬어요. 그거 마지막 밥 먹은 거야. 마지막 밥 진짜 그게 막밥이에요. 진짜 안 그래도 지금 배도 고프고 지금 안 그래도 우울해 죽겠는데 자꾸 군들지 마. 뚱뚱뚱뚱뚱 진짜 어우 숨질러. 아씨 배도 고파 죽겠는데 진짜 자꾸 이씨 맞아. 어제 진짜 불안해가지고 하도 싸우니까 진짜 정신불안증이 와가지고 아주 무서워가지고 아주 진짜 방송 앞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맨날 싸워.